안녕하세요. 소울바이트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올드토이 빅토리 세이버입니다. 이 제품은 타카라제이며 36년 된 제품이고요. 구수한 느낌이 나네요. 빅토리 세이버 영상 갑니다. 브이스타 대형 Z 모드로 합체해 보겠습니다. 빅토리 레오 대형 제트 부스터 모드로 변형시켜 보겠습니다. 설명서에서는 대형 제트 부스터 모드가 없고요. 설명서와 다르게 해봤습니다. 브이스타 대형 제트 모드와 대형 제트 부스터를 합체해 보겠습니다. 대형 제트 모드는 더블 셔터 건담이나 바이오 로봇 느낌이 납니다. 세이버로 변형합니다. 브레인 마스터를 넣어줍니다. 브레인 마스터는 전자기 헤드 마스터와 갑 마스터의 개보로 있는 소형 트랜스포머입니다.
요새 모드로 변형합니다. 파세이버로 합시합니다. 스타세이버 완성되었습니다. 스타세이버는 슈퍼진라이처럼 변신납시 되고요. 용자로봇 느낌이 나네요. 스타세이버 무기를 달아줍니다. 등 뒤에 칼날을 꺼내주시고요. 칼날과 기술을 결합해주시면 세이버 블레이드가 됩니다. 빅토리레오 변형합니다. 빅토리 레오 무기를 장착합니다. 양손에는 홈이 없고 양팔에는 돌기가 있지만 등 뒤에 브이로그 라이플을 떼어주고 양팔에 달아줍니다. 브이로그 캐논을 달아줍니다. 양손에는 달아줄 수 없기 때문에 오른쪽 골반에 달아주시고요. 노란색 버튼을 눌러주면 미사일이 발사됩니다.
배터리 세이버로 합체합니다. 연대용자 빅토리 세이버 완성되었습니다. 브이로 캐논을 달아줍니다. 브이로 캐논은 손에 끼워줄 돌기가 없기 때문에 팔꿈치를 고정시켜줍니다. 1989년 트랜스포머 빅토리는 용자물이 시작되는 애니메이션입니다. 다음 영상은 해즐의 빅토리 세이버와 데스 자자스를 업로드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